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네. 이어서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아, 해보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전화로 해야 그렇죠. 중간에 좀 더 디테일한 그 묘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충분히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전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예. 추가 질문도 그럼요. 이왕이면 예. 이게 생각보다 전화가 잘 안 연결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준비했다가 기회 왔을 때 한 번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거 네. 1부에 오늘 정말 지금까지 미스터 진단 저희 2년 훨씬 더 넘게 했잖아요. 네. 가장 많은 종목 진단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게 종목 진단이 쏟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2부 정도 들어오면 1부 마지막부터 그런데 슬슬 종목 진단이 안 올라와요. 이제 왜 끝났겠다. 그러냐? 그렇죠. 예. 미리 좌절하시거나 체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2부에 새롭게 다시 저희가 종목들을 뽑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 있으면 많이 좀 올려주세요. 경쟁이 어렵긴 하겠지만 이럴 때 딱 뽑았을 때 그 야. 야. 여러분 더 잘 될 겁니다. 그 중고 거래하는 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오래되면은 안 사람들 안 보니까 네네. 종목도 그 당근 거기처럼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끌어올려 주세요. 아, 내 종목이 지나갔을 수 있는데 너무 한참 되니까 나 1부 때부터 올렸는데 왜 내 거 안 뽑히냐 이러시는데 네. 끌어올려 주시면 저희가 네. 또 봐드리도록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노력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 2부부터 너무 힘든데. 종목부터 가. 예. 아, 힘들어. 첫 번째 종목은 아, 지금 보니까 유튜브 종목입니다. 네. 네. 아, 신강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야, 요거 요즘에, 아, 탄력 좋은 종목이거든요. 뭡니까? SFA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일단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 네. 6,100원에 15%. 아, 그런데. 오늘 좀 맞았네요. 지금 5,660원이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언제쯤 들어오셨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이 6,000원대 위까지 가긴 갔었거든요. 네. 이게 예전에 매수하셔서 기다렸다가 다시 온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높아졌을 때 들어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막 올라가네요. 제 생각이 높아졌을 때 최근 따라가신 게 아닌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그럼 또 열받죠. 자, 그럼 일단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SFA 반도체입니다. 어떡할까요? 드디어 걸렸고 관시법상 이거 100% 최근에 쫓아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우리 여기 PD분이 이제 이거 조절하시겠지만 요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전화 아니죠? 3월 16일 날 제가 이게 매주 목요일 12시 30분 종목 진단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4,000원 할 때 이제 발동 걸렸다 하고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라고 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3월 16일입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그때 목표가로 해줬던 게 저 당시에 어떤 분이 5,000원에 보시면 5,620원이지 않습니까? 비중이 5%지 않습니까? 숨도 안 쉬고 추가 매수죠. 대신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이후에 그리고 목표가 아무리 못 가도 5,500원에 기본 6,000원 간다고 어서 빨리 추가 매수하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종복이가 제시해준 이 6,000원 언저리까지 날아가니까 여기서 매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심플 이즈 베스트 유창호 앵커가 3월 10일 날 포스코 ICT 이게 천사조교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녹화를 봤거든요. 이 포스코 ICT 매수문이 왔을 때 이거 제가 6,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게 유튜브 아니 이게 미스터 진단 최초의 매수문이 실시간 종목이지 않습니까? 저 3월 10일 날 다음 주에 CPI가 있고 불안불안한 상황에서도 내가 실력 발휘하면서 내가 포스코 그룹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행자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가격을 물어봤었던 겁니다. 그 전에 유창호 앵커가 심플 이즈 베스트 했던 주식입니다. 이 포스코 ICT 지금 거의 더블 올라갔어요. 미스터 진단은 추격 매수를 지양합니다. 정수리 매수를 지양합니다. 일반인이 30%를 사면 얼굴색이 바뀌고 눈동자가 바뀌는 실시간 종목 진단 프로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30%를 사든 100%를 사든 무슨 상관이야? 전문가가 진단만 하면 되지. 오마이가 내가 이 종목이라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비중 10% 사지 말고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제가 무조건 수익 내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장이 안 좋거나 나쁠 때 이름 석자 쓴 게 작년 12월 23일부터 1월 달 사이에 미스터 진단을 보시면 이름 석자 쓴 게 수십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들 리스트인데 심지어는 이렇게 방망이까지 두드려 패고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나는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연 최고의 주식은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게 지금 유창호 앵커가 그때 이종보기가 포스코 저는 단기적으로 40만 원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40만 원 얘기했더니 잠이 다 깬다고 하면서 엄지 들어준 장면이고요. SFA 좋은 주식을 샀기 때문에 먹고 팔 수는 있다. 그러나 이종복의 말을 귀담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이 종목 진단하면서 채팅창에 RMH님께서 너무 멋있음 강렬하게 딱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세요. 근거가 지금 다 있습니다. 저거를 다 그어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지도 알고. 저희도 좀 무서워요. 저 그걸 어디서 자꾸 저렇게 근거를 가지고 오시는지. AI 아니십니까? 와. AI. 이런 어떻게 빨리빨리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희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요. 야.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거. 맞아요. 이미 다 올라간 거.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안 간 거. 그쵸. 저렇게 큰 거 다 남기고 있어. 매수 문의도 심지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때 요 문의 받으시고 잘 매수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수익 나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종목 진단 계속 많이 올려주시고 매수 문의까지도 보내주셔도 괜찮다는 점 이렇게 완벽한 진단을 받아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야, 깔끔하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에서도 전화로 또 바로 가서 우리 또 시청자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신가요? HPST요. 아, 반도체 쪽. 얼마에 사셨습니까? 아, 15,35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요? 이야. 10%요. 10%. 아하. 차트 보시면 이분 기가 막히게 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야, 진짜. 아, 예.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제가 몸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차트가 이렇게. 네네. 하다 탁 한번 뛰는데, 내려가 있을 때 딱 사신 거죠? 오밤 쪽이 힘들게 왜 그래? 아, 다리 경련이. 어쨌든 간에, 수익이, 야 많이 나왔다. 이런 거죠. 요즘에 진단하면서 이렇게 큰 수익 나는 경우는 정말 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 예. 어떤 게 가장 좀 궁금하실까요? 좀 떨어져서 좀 걱정이십니까? 아, 그게 아니라. 네. 이게 4월 11일 날, 그, 부상증자, 신주, 대정일이 그날인데요. 네네. 이게 만약에 신주가 그날 들어오면 네? 살찌려 매물들이 쏟아져서 이게 떨어지면 그 정리하기보다는 밑에서 어느 가격대에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 어느 가격대쯤에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좀 보시고 추가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거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밟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여쭤보죠. 전문가님, 예. HPSP, 어떤 예. 전략이 좋을까요? 예, 이거 사실 솔직히 제가 아무리 천하의 이종복이라도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 HPSP도 제가 진단해준 종목이에요, 이게. 무상증자 하기 전에 여기 지금 보시면 2023년 2월 3일날 HPSP 액면가 5천원 기준에 59,900원에 20% 사신 분한테 종목 진단해줬던 이게 실제 영상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게 무겁기 때문에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장기 투자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주식이에요, 이게. 근데 저때 저 당시에 제가 얘기해줬던 근거는 신규 주식이 이렇게 임직원이 매도를 한 걸 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매수가가 15,000원이고, 저는 이분은 분명히 15,000원대 매수면, 여기 보면
권리락이 3월 16일이지 않습니까? 이거 무상증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무상증자 권리를 갖고 있는데 뭐하러 이걸 다시 삽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무상증자 물량이 등록이 되면 물량이 밑으로 밀려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중의 10%에 그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합치면 20% 정도 되거든요. 2주식은 무상증자 물량이 와서 밑으로 밀린다고 추가 매수 하라고 할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다만 반도체 쪽으로 보시면 이게 과연 조회수가 나올까요? 뭐 때문에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GPU 반도체 네 종목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할 때 그때는 제가 안 넘어갔어요. 얘 말고 얘보다 100배 이상 좋은 주식 네 종목이 있습니다. 진짜. 차라리 그 주식이 그러니까 보호 예수 물량 이슈가 돼서 주가가 빠진다면 그 주식을 사는 게 낫다. 그냥 무상증자 건수로 날렸고 수익을 줬으니까 저는 이 주식은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면서 빠질 때 그걸 더 사버리는 쪽으로는 중립 의견. 이 주식 말고 AI용 반도체 창업. 제가 지금 차트를 이쪽에 띄워놓고 초성만 얘기해 드릴게요. 세 글자고 지금 18,000원이에요. 초성 지읒. 그 다음에 예전에 이 방송에서 종목 진단 한번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이종복 전문가님 광팬이라고 하면서 이 주식이 GPU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비메모리도 들어가고 세 글자 주식이고 초성이 미음. 지금 11,000원짜리. 그 다음에 제일 유망한 거 12,900원짜리고 초성이 피읍. 초성이 피읍입니다. 그런 주식을 찾도록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무상증자가 나오면서 밑으로 빠질 때 추가 매수는 반대.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아, 예,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이 세 글자 도대체 뭘까요? 궁금한데 저 전화 끊으시고 저희가 또 추가로 여쭤볼 테니까 좀 더 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 글자. 아니 지금 전문가님 유튜브 채팅창에 안 그래도 그 GPU 관련주 오늘 공개해준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맞아요. 전문가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초성 이거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거 근데 날라갔어요. 솔직히 다 날라갔고 이미 종목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그걸 얘기해주면 상투예요. 그래서 다시 숙제를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식들이 예? 신규 주식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예. AI용 반도체고 예. 대주주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때쯤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나올 때 얘기하려고 저는 그러니까 제발 좀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초성과 의도 가격대까지 나왔으니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추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첫 종목은 알았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일단 뭐 그거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해 주신 타이밍이 온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들들 볶아 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힌트 어딥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죠. 지읒, 미음, 피읍. 예. 가격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거 연희 미니파파님께서 안 그래도 이거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은 힌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진짜 저 미스터 진단 끝나고 바로 네. 알아보고 이런 말 쉬고 갈 거예요. 이런 말 시작도 하지 말아주세요. 나 오늘 방송국 안 나가. 잠이 안 와요 이러면은. 집에 참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것도 중요한데 다음 종목 빨리 가볼게요. 왜냐면 네. 야, 이 다음 이거는... 종목 진단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엮인 게 많아요. 이거 빨리 좀 볼게요. 네. 자 일단 유튜브에서 들국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현대 모비스예요. 요거 지금 막 야, 네, 춤추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많이들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들국화님은 30만원에 5% 30만원에 5%예요. 손실 대단하죠. 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여쭤보셨는데 잠깐만요. 네. 들국화님의 30만원 5%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분 더 계세요? 네. 유튜브에 양파님께서 현대모비스 28만 1000원에 20% 요 분도 손실 꽤 크죠? 네. 그리고 한 번 또 있습니다. 터닝포인트님,
현대모비스 24만원에 5%.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이 사신 분은 30만원. 그쵸. 그리고 28만원. 그리고 네. 24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21만원.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쌉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세요? 어테이션. 집중하세요. 제가 자뻑을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주를 물어보면 그냥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자동차 부품주만큼은 좋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센데 이게 원래 제가 최초의 이토마토에 2007년도에 왔을 때 10년 장기 투자 종목으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삼성 SDI, 딸내미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셀트리온, 그 다음에 처조카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으로 현대모비스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효성하고 현대모비스 쪽은 조카나 처조카거든요. 왜냐면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10년 장기 투자 종목으로 얘기했던 주식이 바로 모비스입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완성차는 미스터 진단에서 실력 발휘를 안 했죠. 자, 모비스 갖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쓰겠습니다. 대신 장기로 보셔야 돼요. 아무리 못 가도 25만 원에 기본 28만 원은 가야 될 주식이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한 종목 있어야 되거든요. 모비스입니다. 모비스. 추가 매수 가능이고 물려 계신 분들 비중 20% 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소극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였습니다. 아, 추가 매수 가능하다. 현대 모비스 괜찮다. 아,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매수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심하게 손실이어서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떡합니까? 아, 이런 진단 내용 꼭 참고하시고, 자동차를 별로 뭐 선호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1타 3피. 누구 죽이진 않았잖아. 3등! 어, 맞았어요. 야, 애들이 맞았어. 야, 같이 진행을 한 3년 하니까 얘 다 맞네. 아, 생각이 처음 3년 만에. 자, 700명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죠? 네, 700명에... 저희 이러다 노래 부르게 생겼어요, 진짜. 아, 노래가 이 저작권 때문에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700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가보겠습니다. 하, 사고뭉치. 나는.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 이분 약간 불안해요. 선익 시스템을 사셨는데 요거 이종모 전문가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고 날아갔어요. 맞죠. 예. 예. 뭐 새도 아닌데 날아갑니다. 네. 전문가가 말하면 다 날아가요. 21,500원. 그리고 비중 10%. 어허. 예. 오늘 선익 시스템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니, 21,500원이면은 내려가도 뭐. 이분은 날개 꺾였을 때 이미 들어가셨다가 저 지금 바닥에서 점프했던 그거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예. 와. 예. 최근에 일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바닥에서 한번 팍 한번 저기다 걸려 있는 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자,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 최고 중에 아, 최고. 이종복 전문가님 알려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어떡합니까? 아, 이분 참 너무 늦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드디어 화면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약세장에서 거의 다섯 번 안쪽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작년 10월달하고 지금하고 얼굴 혈색이 바뀌었죠. 10월 21일 바야흐로 종목 진단 시 더 사 버리세요. 그러니까 더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더 사 버리세요 했던 주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13,000원대로 밀리면 더 살만 합니다가 아니고 더 사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가 아니고 더 사 버리세요. 정말 자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따리를 풀었죠. 메타버스의 자이언트 스텝 코세스 선익 시스템 하면서 XR 기반형을
얘기해주면서 메타버스의 주도주가 가능하다라고 했던 주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기술적으로 3만 9천 원을 찍었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선익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서 추세 패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디가 여기서 하나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끝난 상태에서 여기까지 밀리고 다시 가면은 이건 가격 법칙상 원래 정상적으로 가격 법칙상 5만 원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5만 원을 가야 될 주식이지만 이게 보다시피 얘가 5만 원을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5만 원을 가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는 1, 2, 3, 4, 5로 가면서 쐐기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급락이 나왔죠. 근데 지금 선익이는 보세요. 이제 선익 시스템에서 선익이로 바뀌었죠. 선익 이중복은 친근한 주식은 이름을 다 안 부릅니다. 네버마그네틱이 아니고 네버마그네 상신 EDP가 아니고 쌍신이 그죠? 예, 보시면 뚫고 가는데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면 좀 찝찝인데 이걸 뚫고 갔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에 팔아놓으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 밀릴 때는 상관없다. 어차피 된고 지지하고 올라간다. 다만 올라갈 때 반드시 39,500원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여기 언저리에선 파세요. 그리고 다시 밀릴 때 20일선 언저리에서 매수하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가면서 5만 원을 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장기적으로는 선익이는 5만 원을 넘어갈 주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온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20일선 언저리로 밀렸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 리바운드가 나올 때 전고점을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선익이. 네. 선익이. 오랜만에 이 애칭으로 부르는 종목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전문가님은 다 줄여요. 네, 맞아요. 진짜 난 방송 중에 생방 중에 줄여가지고 저쪽에 찾아보고 HTS로 찾아보면 이상하다. 대보 마그네랑 틱이 붙어야 되는데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진짜로 확실하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 주시면서 네. 어느 누가 진단하면서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일 수가 있을까? 네. 선익이었습니다. 장기 5만 원인데 이제 올라갈 때 이번에 39,500원이 되는지 요거 딱 체크하고 또 20일 이평선 체크하시면서 전략에 녹여 보시기 바랍니다. 선익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저도 선익이라고 하려고 했죠. 선익이입니다. 이게 듣다 보면 중독돼가지고 따라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이종우 전문가의 말은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예. 자꾸 맴돕니다. 네. 수능 보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라요. 네. 수능 보십시오. 여기 보지 말고.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볼게요. 예. 자, 선익 시스템까지 시원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네. 아, 다음 종목도 유튜브를 통해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에 최영희영희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어요. 익숙하네요. 자, 엑시콘입니다.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요. 비중이 10%. 현재는 1,390원까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시기 꾹 참았습니다. 요즘 반도체 날아가는데, 그렇죠. 반도체 날아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가면 굉장히 세게 가거든요. 맞아요. 엑시콘도 좀 더 들고 있으면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거 보세요. 지금 방금 전에도 뭐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네. 지금 요즘에 좀 강하게 올라간다 싶으면 뭐 50% 이상 쭉쭉쭉 가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엑시콘의 경우에는 뭐 최근 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점 대비해서 사실 20% 남짓 크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쯤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정보 전문가님, 엑시콘 요것도 시원하게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이분 효자 들어가는 뭐 글씨 있습니까? 이분 진짜 운 좋으신 분이고 제대로 된 주식 질문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어. 이 주식이 주가가 이 모양인 건 일반인들 털어내는 거고 이게 바로 턴다운 정보가 자 이게 바로 보세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 유명한 테스트
테스트 장비. 일단 여러분들 요새 테스트 자 들어가면 다 날라댕겨요. 자, 그 다음. 매출이 100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00억짜리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보세요. 매출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100억짜리고 부채 비율이 19%에 유보유가 2200%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두 자릿수씩 꼬박꼬박 나오는 이런 주식 주가를 이 모양으로 놓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름 한번 쓰겠으니까 추가 매수하세요. 그리고 14,000원에 파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추가 매수 자리 알려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방송에서 이거 추가 매수 자리 알려주면 거기까지 오겠어요? 그래도 슬쩍 10,000원 초반이나 이하에서는 이름, 내 이름 석자 믿고 사라. 대신 추가 매수한 건 소소하게 12,000원. 그죠? 예, 12,000원에 팔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을 14,000원 넘어가라. 이종복 이름 씁니다. 야, 끝. 오늘 이름 걸린 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엑시콘 좋대요. 네, 보증서입니다. 와, 이거 지금 엑시콘 다른 반도체 날아갈 때 얼마나 마음 졸이셨으면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겠습니까? 나는 왜 안 가? 네, 왜 안 네. 가는 거야? 아이씨. 그런데 간대요. 지금 조금만 좋겠네요. 기다려주시고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 어. 아,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했던 거는 12,000원대 여기 좀 덜어내시고 그치. 지금 가지고 계셨던 거는 더 위까지 바라보면 14,000원대 네, 엑시콘 꼭 기억해 주시고 수익 꼭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시간대 10시 반. 네. 네. 참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인데. 네. 야, 아. 이렇게 많이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예. 네. 한 700명 가까이 이렇게 또 와주시고. 열심히 할게요, 저희. 네. 자, 이번에 또 전화. 저희 2부에도 계속 받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어, 전화 네. 또 걸렸어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급하셨어요? 예. 네. 네. 예. 저, 아, 네, 저. 에코프로 HM. 네. 아이고, 많이 급하셨군요. 시청자님, 제가, 네. 제가 타이밍을 잃어서 제가 지금 말을 버벅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에코프로 HM. 매수가는요? 네. 62,000원에. 네. 비중? 10%요. 10%. 네. 자. 일단 수익 보고 계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에코프로 이 삼형제. 야, 대단하죠, 아, 정말. 정말 최근에 롤러코스터였다. 특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HN 같은 경우엔 더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근데 에코프로 이거 올라간 거에 비하면 좀 아쉽기도 한데.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제가 매도 시점이요. 알겠습니다. 한 번, 예, 네, 올라갔다가. 네. 출렁출렁 하니까. 못 팔았는데 예. 지금 뭘 팔아야 되나 좀 더 있으면 더 올라갈라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괜찮은 목표가 하나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HN입니다. 와, 이분 전화 목소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밑에 지방분 같긴 한데 하, 참 네. 어쩌죠. 저는 에코프로 쪽은 진짜 얘기를 안 하는 전문가인데 이 주식은 그래도 뒤늦게 따라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기술적으로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종복 기준이 되게 일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10배에서 20배가 올라간 주식은 잘 안 보는데 얘는 어쨌든 떨어져 나온 상태에서 뒤늦게 발동이 걸린 거라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본 에코프로가 흔들리게 되면 좀 등락이 나올 수 있는 단점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움직임이 좋을 때 얘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저는 이런 주식은 지금 보다시피 이게 8만 원대가 단기 고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5만 원대에 있었던 주식이 튀면 8만 원대 그리고 8만 원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버티면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기술적으로는 3만 5천 원에서 6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지금 밀렸다가 다시 요 상태로 올라온 게 1, 2, 3, 4, 5란 말이야. 그럼 A, B, C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7만 원 언저리까지 흔들리는 걸 견디셔야 돼요.
이걸 견디시고 갈 때는 이걸 견디시고 가게 됐을 때 저 마케팅이든 아니면 종목 진단이든 계속 보세요.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나 폐배터리 관련주를 이 종목이 계속 좋게 얘기하면 이 주식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10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는 있거든요. 네. 10만 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운 없으면 8만 5천 원 정도에서 걸렸다가 조금 시간을 두고 가고 그러면서 결국은 중장기로 가면 10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 정도까지는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흔들리고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이 견디셔야 됩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가격대 두 가지 딱딱 잡아 드렸어요. 네. 예, 잘 견디셔서 최대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에코프로 HN이었습니다. 네. 아유, 에코프로 그룹주들 진짜 말도 안 되게 자꾸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가지? 예. 이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에코프로 HN까지도 그렇게 숨죽였던 종목이 이렇게 좀 올라온 모습이어서. 네. 아, 좀 높게 따라가시면서 부담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지금도, 아니,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거의 700분 가까이 점점 따라가고 있는데 와. 종목 진단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보마그네 올라와 있고. 아니, 이분은 야. 보시네요. 그리고 대보마그네. 와, 인포뱅크 뭐죠? 왜 이렇게 많죠? 같은 종목이? 같은 종목이 다른 분들 한 대여섯 분이 좀 동시에 묶어서도 좀 할 수 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아, 미코바이옴에도 올라와 있는데 자, 이번에 도와드릴 종목이 네, 요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 아, 다둥이맘님께서 보내주신 미코바이옴에드 가볼게요. 아, 우리 다둥이맘 고생 많으십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요게요. 아, 제 기억으로는 미스터 진단에서 얼마 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사우디 투자 소식 나와서 급등했던 종목 아닙니까? 아. 요게 연상 썼다가, 아,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한데, 6,0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2%. 네. 아, 그러면 이게 급등할 때 좀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하, 그래서 물린 거군요. 예, 네, 그러다가 지금, 야, 진단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눈물 두 방울 뚝뚝 흘리고 계시는데요. 네. 자, 미코바이오메드, 요거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종목 전문가님, 미코바이오메드, 아이고, 쭉쭉쭉쭉 갈 줄 알았더니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네.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우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최근에 진단해 준 적은 없고 요거하고 비슷한 건 S에너지라고 해가지고 그 태양광 관련주 진단을 했고 미코바이오는 여기서는 한 적이 없어요. 이분 보면 추격 매수 전문꾼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스터 진단의 어떤 투자 문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종목 거부를 해야 되는데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재료빨로 따블이 났는데 거기서 뭘 먹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거기서 쫓아가서 물려갖고 눈물 두 방울씩 흘립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살만한 반도체, 살만한 인공지능, 살만한 폐배터리, 살만한 리튬, 심지어는 살만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살만한 클라우드. 와, 그 많고 많은 주식을 제가 인포뱅크 볼까요? 인포뱅크가 올라오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일반인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데 저 인포뱅크가 제가 저 마케팅에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던 주식이에요. 그거 잘 나가다가 이제 오늘 좀 밀려 그거 갖고 호들갑 떠는 것 같은데 느낌에 미코바이오메드 제가 울음 딱 끄치게 해줄 테니까 잘 하시고 주도주를 하세요. 이게 지금 비중이 작아서 다행인데 다음 주 어느 시점에서 5,000원 초반까지 밀리면 8% 추가 매수하면은 5,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500원에서 6,000원 언저리까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까지냐?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6일 정도. 6일에 따블 입은 12일. 향후 6일에서 12일 사이에 한 번 정도 튈 거니까 조금 더 사갖고 단가나 주고 먹고 팔고 나서 반드시 미스터 마켓이든 목요일날 12시에 하는 종목 진단 쇼든 제가 한글과 컴퓨터 진단 받으신 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꼭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분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십니까? 이거 빠져나오면 전화 꼭 하라고 얘기하고 진단 마치겠습니다.
전화 요청. 네. 아, 이렇게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한 종목 진단과 함께 네. 그 가운데 인포뱅크에 대한 코멘트까지 같이 해주셨고 네. 거기다가 한글로 코멘트. 야, 빨리 들어주세요. 전문가님도 지금 채팅창 보면서 또 묶어주실 것도 묶어주십니다. 예. 저희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걸 또 한 방에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네요. 역시 이 종목입니다. 이야, 예. 내색. 자, 그러면 이렇게 종목 진단 미코바이오메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야, 2부에 들어서 더 활약하고 계세요. 네, 오, 어떻게 또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시죠? 야. 자, 이러한 흐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백승철 님께서 유튜브로 올려 주신 종목 이거 포스코. 이 종목 전문가님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오늘 또 포스코 홀딩스 날라갔거든요. 이거 사실 포스코 그룹 이렇게까지 세게 가기 전부터 포스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제대로 걸린 겁니다. 포스코 엠텍, ICT, 네. 홀딩스 다 좋다. 포스코 직원인 줄 알았어요. 다 좋다. 어쨌든 지금 다 좋아요, 실제로. 32만 8천 원에 사셨어요. 비중은 20%가 되겠습니다. 이 덩치 큰 종목 오늘 날아간 거 보십시오. 저거 야, 저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 큰 게? 전망이 나오니까 오늘 또 특징주 중에 또 하나거든요. 야, 야, 이 그룹주 자체가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 전문가님 이거 대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때 사셨고 한번 쑥 하고 내려갔다가 쫙 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한번 풀어주시죠. 이게 오늘 갈 때 40만 원을 남겨줬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지표 나왔고 야간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월요일 날 다시 움직이면서 이게 붉은 주식이 연속적으로 급등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 저도 여기서 좀 땡겨주기를 사실 좀 바랬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배터리입니다. 2차전지. 아 근데 요걸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20%지 않습니까? 아, 이게 참 난감하네요, 진짜. 제가 봐도. 그냥, 아, 진짜 이건 40만 원을 뚫으면 그 다음에는 60만 원이거든요, 이거. 40만 원을 뚫으면 60만 원인데, 40만 원을 뚫으면 60만 원인데, 60만 원 가기 전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흔들릴 거고, 흔들릴 때 35만 원, 34만 원 정도, 그럼 32만 원.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포스코 40만 원 넘기 전에 파는 건 억울하지 않냐? 그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40만 원은 포스코의 40만 원은 2017년 때부터 이 2017년 18년도에 40만 원 2년 빠졌어요. 2021년까지 40만 원 언저리 1년 6개월 빠졌어요. 다시 40만 원 언저리. 이걸 그대로 뚫고 가기는 쉽지 않은 거는 인정. 그치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뚫으면서 최소 45만 원에서 50만 원은 가야 이 N자형의 목표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주식의 종착이에요, 여기가. 이것도 단기입니다, 단기. 아니다. 이건 단기로 하면 안 되고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덜 내시는 쪽으로 얘기를 해줄 때는 다음 주 언제쯤에 40만 원 언저리 쪽으로 붙으면 절반 정도 파시고 다시 35만 원 이하로 밀리면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도 쉽지만 그런 매매 대응이 된다면 권장형이고 그렇지 않으면 냅두세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10년 장기 투자할 주식이라고. 10년 장기 투자. 뭐 까짓 거 배짱을 부릴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선택지 두 개 드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길게 갈지 짧게 네. 갈지 본인의 마음에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좋으니까. 좋으니까. 조금 좋을래 아니면 완전 좋을래 이 정도의 시간의 문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네, 아 2부에도 종목 진단을 정말 발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평소에 비해서 우리 두 앵커의 말이 조금 줄어들었죠? 네. 그래도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아 종목 진단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예, 블루페일님께서 예.
이건 앵커님 한글과 컴퓨터 진단 감사하다고 이종복 전문가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이렇게 또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얘기 또 이렇게 들어와 있군요. 기어이 나옵니다. 예. 예. 이걸 반드시 찾아내고야 마는 우리 토비. 아. 자, 20% 추가 매수해서 17,500원에 추가 매수한 물량 입절하고 그날 입절했으니까 소고기 파티 하고. 소고기 파티 하셨대요? 네, 비중 10%는 2만원까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화는 쑥스러워서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도전했기 때문에 이종복 전문가가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한글과 컴퓨터 이야기까지 했고. 그죠. 정말 중요한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아, 기대돼요. 자, 아무래도 뭐 이 미스터 진단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라고 요즘에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지금부터입니다.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시장 전략을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부터 진짜 2분기. 아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 PC 지표 나오고 제가 긍정 얘기했죠? 야간 선물이 비리비리 하다가 지금 1.4까지 와서 325입니다. 다음 주에 327 넘어가면 진짜 게임 끝납니다. 근데 이건 뭐 계속 기도 드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2분기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종목 얘기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보다시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선 지금 거부터 얘기하고 시간 짬이 남은 다음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 장세 지속될 가능성 커졌음. 단어가 확정형. 자, 보세요. 시가 상위도 돌아가면서 급등 종목이 나오고 있음. 이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날아가더니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순환매로 급등했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다시 순환매로 날아갈 수 있을 주식들.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 삼성전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삼성전기 배짱 가지라고 했는데 징그럽게 안 갑니다. 여기에 LG전자가 빠진 것은 이유가 있어요. LG전자는 단이 높아요. 근데 나중에는 LG전자도 또 날아갈 거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살아났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서부터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양호해졌죠. 여기에 LG화학, SDI, 포스코케미칼, LG에너지, 삼성전기까지 가봅니다. 삼성전자 못 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도 갈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화학 섹터가 이런 이유가 많고요. 롯데케미칼, 오늘 롯데 머트리라고 일진 머트리 아시죠? SKC 아시고 그런 중가 대형주가 중가 굿즈가 있는 애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그 다음에 미국도 반도체가 돌고 있는데 이건 돌고 있는 거예요. 돌았어야 되는데 돌은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게 돌은 게 아니고 추세가 돌은 겁니다. 미국에서 돌은 반도체는 AMD, 엔비디아. 이 상태에서 마이크론하고 인텔은 돌을 요구하고 있고 이 대표이사 사장 회장도 얘기했어요. 우리 적자라고. 그러니까 미국 마이크론하고 인텔은 아직도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AI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AMD 때문에 이쪽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게 되겠죠. 중간에 초치는 일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하트. 자, 2분기도 주도주는 지속주도주. 무슨 말이냐? 보세요. 2차전지 배터리가 주도주 역할을 했죠. 로봇 공장 자동화 돌았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거예요. 아까 인포뱅크 같은 게 이런 거예요. AI 관련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인포뱅크는 AI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도 있습니다. 카트. 자, AI 관련 소프트웨어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대신 AI 관련 반도체가 급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칩 관련주 자율주행, 요 자율주행이 움직일 때 자율주행 레벨 3까지 왔습니다. 칩 관련주 자율주행 OLED 요거 선이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 아까 엑시콘 같은 것도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AI 반도체에서 GPU, HBM, PMI, CVD 등 용어도 되게 생소하죠.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진단 영상이 있을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진단에 저 과거의 이력을 알려줬어요. 제가 반도체 회사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HBM 관련주, PMI 관련주, CVD 이게 다 장비 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이 이거 관련주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간 되면은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쪽이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 로봇,
반도체. 그러면 이제 갈만한 정통 섹터는 뭐가 있겠습니까? 제약주. 그러면 AI가 다시 움직이면 뭐가 강했어요? 클라우드. 순환매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반도체 종류 보시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제가 3월 13일 즈음에 2차 전지만 추천하고 싶은 게 20개가 넘는다고 했었거든요. 2차 전지 지금 다 날라갔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여기는 좋아 보이는 거라고, 좋아 보이는 거라고 한 게 날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날라가갖고 이제 추천자가 좋아 보이는 걸로 말이 바뀐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는요, 좋아 보이는 주식이 70개입니다. 2차 전지의 3배가 넘어요, 여러분. 죽어도 안 꺾입니다. 이 종목 장세 안 꺾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수밴드 및 기타가 시간되면 하고 부족하면 미스터 마켓에서 하겠다라고 살짝 뺐는데 시간이 되네요. 그럼 요거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3월 24일 날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가 다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텐션. 3월 3일 타이밍에 중심이론 변곡점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서 그 자체가 역사적 변곡점이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마디부터 추세 매매 분석하면 지금은 가장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이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저 단어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제가 사고가 안 날 걸 알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인버스 얘기한 적이 있었죠. 2021년도에. 보다 보면 다른 건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길 보시면 모든 변곡점간 이것이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완료됐다. 완료됐다. 그리고 여기서 이 종목은 금융위기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저 신고가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쓴 건 2021년 6월달 저 신고가장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종합이 300으로 밀려 내려와 있죠? 금융위기 아닙니다. 그런 단어를 쓸 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11월달도 보시면 모든 변곡점이 끝났다라는 것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변곡점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쓰면 그게 지수가 고점에 있을 때는 거기가 상투고 그게 지수가 바닥에 있을 때는 거기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종복이가 모든 변곡점이 끝났다라는 얘기를 3월 10 타이밍에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복이가 얼마나 장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인지 여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020년 2월 13일 날, 2022년 2월 13일 날 330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330. 여기 보이시죠? 2022년 2월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022년 2월 27일 때에도 그냥 장은 무조건 빠진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래 엑셀 글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4분기, 2022년 4월 달이죠. 지금하고 되게 유사한 자리죠. 지금하고 되게 유사한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은 290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토록 이종복은 이걸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냐. 여기도 보시면 17파로 빠지면서 300을 깰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은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저점에서 이쪽 저점에서 모든 변곡점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2분기에 어떤 희망을 드리는 쪽에서는 충분하고 보세요. 3월 24일 날도 3월 24일 날도 해외 시장이 저렇게 빠져도 문제없다고 하는 장면 하고 여기 나오죠, 여러분. 저는 저 당시에 나스닥이 12,000으로 오고 다우가 31,000으로 오고 독일이 14,500에서 14,000까지 와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확인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3월 24일 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3월 17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3월 17일 날 지수가 밀려 내려와 있을 때 다 중략, 좋은 주식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다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옵션 얘기 아까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 얘기들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2분기 여러분 2분기 이제부터 진짜 2분기에 이제부터 진짜 2분기에 조심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건 딱 하나. 딱 하나. 바로 이종복이 방송에서 빠지는 거. 이거는 좀 웃으라고 해드린 거고 조심할 건 아까도 중간중간에 얘기했듯이 4월달 CPI 때. 근데 4월달 CPI도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5월달. 5월달. 그러니까 5월달쯤 됐을 때는 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되 2분기 첫머리 이 4월달은 지수가 흔들리면 그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남으니까 제가 근데 이 화면을 바꾸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목 얘기하고 그 1분기 결과를 조금만 더 얘기해줘도 되거든요. 어차피 미스터 마켓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제가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 해드렸을 때 아까 뭐 포스코도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엄지척에 포스코가 여러분 제가 1분기에 작년 4분기에서 1분기로 올 때 포스코라는 단어가 249번 들어갔어요, 여러분. 249번. 249번. 그 다음에 요쪽 보시면 포스코 ICT 아까 보여드렸고, 요거 후성도 아까 보여드렸고요. 방맹이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부끄러운 거, 배터리 순환매 엔캠 얘기한 거,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이거는 지금 보시면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과 컴퓨터 해갖고 제가 고개 숙이고 전화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런 종목들, 결과가 말해주는 거고 캠트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캠트로스도 보시면 캠트로스를 진단하는데 캠트로스를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캠트로스를 진단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이 포스코 엠텍이에요. 이게 퀴즈로 내드렸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12월 달에는 엄청나게 좋게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이게. 근데 1월 달에는 제가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불 내뿜고 열받아가지고 막 그죠? 얘기하는 어떤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포스코 엠텍 나오지 않습니까? 거래량 터지면 날아간다. 기운내. 이종복이가 기운내라고 해줬던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최고의 주식으로 한미 반도체 나오지 않습니까? 난 니 편.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완탑. 3개월 동안 동부아이텍하고 진짜 보이시죠 여러분? 예, 이렇게 종목들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종목진단 거부 밥상머리 업고 있고요. 이런 정도. 이게 지금 미스터진단의 클라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갈 주식 주성해갖고 종목진단하기 전에 여기가 이제 그거 나온 거죠. 종목진단하기도 전에 엄지척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진행자 V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다, 여러분. 클라우드 보안 엑센도 있었고요. AP 위성도 있었고요. 진짜 너무 많아. 이게 원준입니다. 원준. 고생할 만큼 빚볼 종목. 그리고 여기 어디에 보면 이게 삼천당 제약. 걱정 말고 그냥 두세요. 막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를 벗어나기 직전. 이게 지금 미스터 진단 1분기였습니다. 자, 2분기도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잠깐 이거 여기다 놓지 마시고 포스코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직 포스코입니다. 자, 2분기도 화이팅 하시고 지수가 조금 올라왔으니까 지수적인 부분은 다음 주 첫 시간 미스터 마켓도 참고하십시오. 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를 들어가는 시점에 완벽한 시장의 흐름 전망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꼭 이 내용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그럼 인사드려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의 그 유튜브 라이브 있어서 요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 다음 주네요. 4월 6일이죠.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네. 2분기 시장 전망 및 주도주 전망 파트 1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4월 6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이정호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죠. 네. 뭘 볼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네. 꼭 기억해 주시죠. 1분기 잘 마무리하시고 네. 저희는 이제 2분기 한번 제대로 한번 더 돈 버는 2분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